오늘의 대한민국 있게 한 6.25의 명물, 저희들이 서울이나 대전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부산에서 그분의 전공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수보 행사를 하게 됩니다. 2시에 추도식을 시작을 해서 저녁 7시에 추도음악회, 내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추모 행사, 저녁에는 저희들이 전쟁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토요일 8시까지 전절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그분의 뜻을 기리는 그런 일로 토요일까지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까지 문상을 갔던 부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월요일날 준비해서 이렇게 각자서 꾸리다 보니까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부산 시민의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여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추도식에 우리가 해야 될 봉사자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추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16개국의 참전용사들과 특별히 6.25 전쟁에 희생을 사초하고 막았던 고 배성엽 장군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묵념!
육군 대장이 10일 오후 11시경 돌시하였습니다. 한 85위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백척 강도였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바짝 지키는 카라의 행전설입니다. 6.25 전쟁 발발부터 정전 협상 체결 때까지 128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전선에서 격전을 치웠습니다. 숱한 생사의 고비를 불구의 의지로 극복하며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영웅입니다. 백성님 장군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 평남 강서군에서 빈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평양 사범학교에 진학한 그는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해방 후 미 군정이 조직한 국방경비대 조위로 임관해 한국군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29시에 1사단장 재임 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단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맡아 최전선에서 군을 지휘하며 여러 차례 기념비적인 증가를 얻습니다. 6.25 전쟁의 최대 격전인 가부동 전투에서 그가 일군의 값진 승리는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북한군의 파죽지세와 같은 공세에 밀려 아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에서 이를 사단장이던 그는 불굴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퇴각하는 부하들을 향해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너희들이 물러서면 내가 너희들을 쏘겠다고 독려하며 선두로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부하들의 결사행진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고 그 기세를 몰아 운천 삼무작전 성공과 평양까지 진격하는 발판을 받았습니다. 만일 6.25 전쟁 중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적발될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휴전 이후 한국군의 재건과 숙군적을 국방력 강화에 주도했고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대 제1 야전군 사령관으로 아시아 최초로 야전군을 창설했습니다. 1960년 예평 이후에는 외교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0년간 대만과 유럽 5개국, 아프리카 7개국, 캐나다 주재 대사, 교통부 장관 시절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충주비로, 호남비로, 한국종합학 사장 등을 영입하며 중화학공업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백승엽 장군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추앙받는 전쟁 영웅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를 살아있는 전술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주사 우수 병사교주는 병선엽상 맹명, 2013년 8월엔 미국 8군은 그를 미 8군 명예사령관에 임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고의 영웅 백승엽 장군님을 추모하고 그 부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추모 행사에 부족한 제가 이 순서를 맡게 돼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만 준비한 공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서거하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이자 6.25 전쟁의 영웅이셨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군대와 북한군을 막아낸 장군이셨고 한미동맹의 큰 초석을 다지신 분이셨습니다. 또 중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대사를 역임하신 외교관이셨고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신 행정관료이자 기업으로도 한 세기를 사셨습니다.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터 큰비에서 출생하신 고인은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만주봉천군관학교 영어군수학교를 거쳐서 1946년 2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중위로 임관된 이후 제5연대의 중대장, 제5연대 대대장을 거쳐서 1947년 1월 1일에는 제5연대장으로 임명되셨고 그 3연대 3부장,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정보처장을 거쳐서 1949년 7월 30일에는 광주에 주둔한 제5사단장이 임명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두 달 전인 1950년 4월 23일에는
제1사단장이 취임하셨고 전선에 출격 때는 한 달도 준다고 진격하십니다. 그때 8월 북한군의 대공세를 막는 박우동 전투는 세계 전선 길남을 전승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30세에 불과하던 백선엽 장군은 제1사단을 이끌고 북한 최전의 3개 사단 2만 4명 이상의 공산군과 맞서 싸워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였고 북진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여 제체 절망의 대한민국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미군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라고 말하며 최전선에서 작전을 취했던 결사 고국의 정신과 인전 무태의 용기는 풍전 등의 조국을 구하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했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해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은 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전쟁 초기의 군산 파평산 전투, 파주 봉일전 전투 등 제1사단이 싸워 승리했던 격전지였고 이 또한 백선엽 장군의 전략으로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1951년 4월 10일 소장으로 진급한 백 장군은 제1군단장에 취임하셨고 후 야전 전투 사령부 사령관으로 헌신하던 중 1952년 1월 12일은 중장으로 진급하고 제2군단장을 거쳐 그 7월 23일에는 32세의 나이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전쟁을 이끌었고 1953년 1월 31일에는 33세의 나이로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육군 대장으로 임명됩니다.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됐을 때는 한국 대표로 참여하였고 휴전 이후 1954년 2월 14일에는 제1야전군 사령관으로 1957년 5월 18일에는 육군참모총장으로 59년 2월 23일에는 연합참모본부장을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는 제7대와 10대 두 차례 걸쳐서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는 등 자신의 생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국의 간성을 헌신하시고 1946년 2월 국방경비대에 입단 이후 14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1960년 5월 30일 전역되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남침을 막아내기 위해 자기를 바쳐 나를 지킨 미국 안민의 장군이셨고 존경받는 군인이셨고 뜨거운 조국에로 일생을 사셨던 대한민국 군의 아버지로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과 비교되는 민족의 지도자이셨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반공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도덕적인 용기, 부하들에 대한 면치 않은 애정, 그리고 승리에 대한 불굴의 의지는 그가 남긴 정신적 가치였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민족적 혹은 국가적 소임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결단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이 땅에서는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잠들지 않는 역사는 그의 공적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뜻을 기리는 작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시대 지도자들의 편협한 인격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한 사람의 영웅적인 역사는 아무리 감추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현표 총장 연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좀 늦게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6.25 때 중학 3학년입니다. 중학 3학년인데 뒤에 키 큰 우리 친구들은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죽고 안 돌아온 학생도 있고 저같이 키가 그 당시 작아서 군대 안 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부모가 낳아주셨고 우리가 지금 살도록 만든 것은 백선엽 장군을 위시한 6.25 참전하신 모든 분들이 덕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선엽 장선을 보고 저분이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 해서 현충원에 묻어도 되냐? 이 말 맞습니까? 아,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열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흥분할 때 흥분하고 우리는 지금 조용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고 일일이 지적하고 사람 이름은 안 되겠지만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중에도 있는 것으로 되게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대일수록 우리는 안정하고 합리적이고 냉정한 심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다같이 비를 맞고 추모 행사를 하지만은 이 비는 백성적 장군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백척간두에 우리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본인의 면복을 빕니다. 정말 오늘 이 추모 행사를 갖게끔 준비해 주신 우리 추모 준비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이 하나하나 이 모습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애국심을 가지게끔 후손들이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산교육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6.25 참전 유공자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김정은 치하에서 우리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벽같이 전쟁 희생자 한 분의 유해 하나 다녀오는데도 새벽까지 달려가서 한 시간 동안 거수경례를 거의 한 시간의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정말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군인들은 초계같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슬비가 정말 우리 많은 비도 오지 않는 이 보슬비가 백선엽 장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에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의 비입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서울에 가서 인솔을 다녀왔습니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발디딜 틈 없이 이 백선엽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갔을 때 제 생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한산한 빈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와 대조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자살을 한 걸로 추정되는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모 행렬이 계속된다라는 그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제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 나라가 이상한 건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광화문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추모를 끊이지 않게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가 나서 제가 부산에서는 왜 안 하는가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우리 많은 분들이 이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나영수 목사님, 강도용 회장님, 또 이균태 고문님, 조금세 고문님, 또 아까 이상규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나라가 지켜주든가 말든가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노영희 변호사라는 그분이 같은 민족한테 총을 겨눴는데 어떻게 현충원에 가느냐, 보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공기처럼 숨쉬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이라는 것도 국가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한테 민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백선엽 장군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가 죽고 많은 분들이 가슴이 무너져 왔지만 우리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겠다. 여러분 꼭 그분의 뜻을 받들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우리 장 총장님 어르신들 다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이현주 전 위원께서 내 가슴을 뻥 뚫리게 또 이야기를 해줘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짜 IMF 때도 뒤도 물러서지 않고 용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를 모르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장군님께 추모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우리 조금세 고모님께 어르신들에게 재향군인회가 당연히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그분들도 뭐 마음속에는 있겠죠. 우리 뭐 분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원로 어른들께서 우리 장 총장님, 조금세 회장님, 뭐 나영수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대신부님, 스님, 어르신들이 저의 그 한마디에 그분들이 보시기엔 전 젊은 어른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런 장소로 부족하지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부산 시민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장소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손자 손녀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그 어린이들에게도 이 마음 잘 전달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뒤로 폭주하는 이상한 나라가 안 되게끔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렸던 외치며 의문했던 나를
배보춤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김석조 전 부산광역시 의장 계신 분들은 순서대로 가서 같이 우리 헌화를 하겠습니다. 김계춘 카톨릭 원로 대신부, 최홍준 전 부산성시야 운동본부 이사장, 자경표 전 부산대학 총장님, 여기 헌화 준비하시고요. 조금새 학교 바로세기 전국연합회 회장님, 이균태 하만 향후의 회장님, 강도영 정치개혁 부산연합 공동상임 대표님, 조창재 제보경남총 향후의 회장님, 권영란 전 부산광역시 여성단체의 회장님, 이성구 전 한국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님, 그리고 유재정 전 국회의원, 이현주 전 국회의원, 우리 먼저 이분들이 헌화를 하고 끝이 있는 분들은 고당 순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동 회장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헌화를 하지 않은 시민들은 여기서 꽃을 받아서 백선엽 장군의 고마운 마음을 기리면서 헌화를 해주시고 오늘 오후 7시에는 추모 음악회가 있으십니다.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에게 알려서 6시부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방명록에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방명록에 서명해 주시고 오늘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알고 싶으면 앞에 오시면 서명단에서 신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중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준비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뜨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 동기 전 평통수석 부회장님, 주동기 전 평통수석 부회장도 오셨고 또 많은 단체에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산시 우리 공무원들 출신들에 있어서도 화환이 오고 많은 분들이 화환을 보내주시고 감사하고 또 시민 추모위원과 대표위원들께서 금일봉을 다 내셔서 자진해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토요일까지 나오셔서 추모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추모 현장은 아침 11시부터 밤 8시까지 언제든지 헌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친구들 많이 알려서 가족들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 영웅에 대한 영화도 보시고 또 와서 추모 헌화도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이 우리 민주화의 성지인데 우리가 이런 오늘 잘 살게 된 것도 백선엽 장군의 그 용기와 그 희생이 오늘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다 헌화하시고 이 뜻을 주변에 많이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현장의 이 내용을 촬영하기 위해서 귀한 우리 유튜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석태 TV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오셔서 친히 여러분 한 모습 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헌화하는 모습을 방송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화가 막 오대, 니한테. 네. 명함이 지금 없네요. 실을 한 수 발표하겠다.